144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뭐 지수부등식을 풀어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로그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이놈에다가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함으로써 일단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x 로그 2가 나오고요. 여기는 20 로그 3이 나오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의 로그 2가 나오니까 여기 로그에다가 이걸 쏙 대입하고 쏙 대입하고 로그 3을 쏙 대입하기 만 하면 주어진 이 문제는 뭐 끝났으니까 244번은 따로 뭐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5번. 뭐 로그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긴데 일단 여기를 먼저 정리합시다. 자, 여기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가 일단 우변은 8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내가 풀려는 거는 로그 2에 절대값 x-1이라는 애가 양쪽을 4로 나눠버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거를 로그 2에 4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절대값 x-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x-3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양쪽에 2를 더함으로써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된다. 꼭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9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가 빠지니까 답은 8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46번. 자, 일단 여기 밑이 2분의 1인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2분의 1에 1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로그 5의 x라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니까, 여기도 이제 얘를 로그 5에 5로 바꿔주셔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요 놈들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로그 2에 1을 올려버려서 x-2의 제곱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의 2x 플러스 3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증가함수니까 그냥 부등호의 변화가 없이 얘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풀어보면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따라와서 x 마이너스 9,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9까지가 따라오는데, 주어진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x의 범위는 5부터 9까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도 전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47번. 절대값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일단 a를 풀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이 여기 절대값이어져 있는 애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주어진 얘는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풉시다. 자, 이거 먼저 풀어보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a 플러스 양쪽에 1을 더함으로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그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2의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1까지 빼서 x의 범위를 일단 이렇게 완벽하게 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보시면 이제 뭐 지수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밑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요거. 자, 그래서 일단 풀어주시면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자, 그럼 밑이 2인 걸로 바꾼 거니까 증가함수고요. 부등호의 변화는 없이 그냥 이거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오고요. x-7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7이다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 교집합 b가 a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읽을 수 있고요. 주어진 이 범위가 여기에는 이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저기에 포함되기 위해선
2a-a-1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2의 a 더하기 1-1은 7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이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음수보다는 크거나 같아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8, 2의 세제곱. 그래서 a 더하기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댓값 답은 2,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48번. 자, F하고 G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요놈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밑이 0과 1 사이 감소함수니까 내가 답을 내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답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야 된다라고 먼저 체크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얘도 양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이놈도 양수야 된다. 자, 그럼 내가 F하고 G-X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선 GX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G-X를 찾기 위해선 주어진 얘를 GX를 Y축 대칭하면 되고요. 얘를 Y축 대칭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 뭐야? Y축 대칭하면 그래프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어, 왜 이래?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y는 g의 마이너스 x라고 잡아주시고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fx가 양수다라는 놈을 풀어보시면 fx가 양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양수이려면 얘는 2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x는 2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그다음 f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아달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파란색이 이 빨간색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작거나 같은 걸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